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회장님을 몰라 뵀습니다. 아유, 무슨. 김한숙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여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네. 예. 필영희. 네, 필영희입니다. 회장님. 네, 네. 그러면 한국 제32회 네. 한국 여성미술작가회. 네. 그럼 여성미술작가회를 이끌고 계신 네, 네. 회장님이시네. 네, 네. 야, 언제부터 저기 여성 작가회를 이끌어 오셨나요? 한 회장님을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계시네. 장기 집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덕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우리 이 여성 미술 작가회가 네. 처음에는 한국 여성 작가회에 서양화 한국화 해서 이해를 같이 하다가 네. 그다음에 3회 때부터 이제 한국화 서양화를 분리했었어요. 예. 그래서 분리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맡으면서 그 한국 여성 작가회를 한국 여성 미술 작가회로 하면서 우리는 또 서양화는 저작 분야인데 자꾸 우리 쪽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많아서 그냥 우리는 그래도 한국과 서양화를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 미술 작가회는 한국과 서양화가 같이 있고 이제 저쪽에 한국 여성 작가회는 서양화만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미술자가 빠진 작가회가 따로 있고 네, 네. 그렇죠. 거기는 예. 이제 서양화만 있고 예. 우리는 이제 근데 사실은 네. 요즘에 그 서양화 한국화 네. 뭐 이렇게 분리, 이제 네. 경계가 좀 무너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죠? 다 해야로 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이 이제 회장이 되시면서 네. 미술 작가회로 이렇게 네. 분야를 통합하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수가 이제 뭐 처음에는 뭐 20몇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170여 명 정도가 야. 있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로 30년 이상을 동고동락 하시는 야. 그렇게 네, 끈끈한 정으로 뭉치는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예, 대단해.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년 이상 되신 네, 거네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해외전. 해외전? 네, 해외전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오. 또 호텔 아트 페어도 네. 또 한 번씩 하고. 오, 그럼 네다섯 번. 막... 스케치, 네. 야. 또 야유의 스케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야. 하고. 또 연말 되면 총예미 송년회를 또 우리가 또 호텔에서 또 거창하게 드레스를 전부 다 입고 여성들이 좀 크게 합니다. 이야. 그러면 한국 여성 미술 작가회에 네. 새롭게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미협 회원이시거나 그 다음에 개인전 하신 분 또 미술대학을 졸업하신 분 중에서 이제 신청서를 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엄선을 해서 네, 엄선을 네, 합니다. 미술 작가회에 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인 거네요. 야, 그 회장님은 지금 5층에서는 개인전을 따로 또 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네. 좀 5층에 네, 통으로도 이렇게 얻다 보니까 1층은 우리 여성 작가의 고문님이신 네, 손영자 여사님께서 부순전으로 네, 네. 하시고 2, 3층은 정기전, 회원들 정기전, 그 다음에 4층은 부수전, 부수전을 하고 네. 5층은 제가 이제 5층은 거기 카페, 네, 카페 전망대 네, 거기는 네. 선생님 단독 네. 전시를 하시고요. 초대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제가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가서 네. 거기 한번 쫙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야, 고맙습니다. 네. 아, 큰 일을 하시네요. 네. 여성작가의 예. 넓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이고, 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